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형편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 경우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는 즐거운 일을 당할 때, 좋은 일을 맞이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번째는 병이 들 때, 몸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병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는 누구를 막론하고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떤 사람은 한꺼번에 다 세 가지가 올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한 가지씩 올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잘 대처하고 이런 일로 인해서 믿음에 오히려 성장이 되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이것은 화나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경우는 이런 믿음으로 이런 자세로 잘 감당을 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고난을 당할 때, 이 세상은 평안한 때도 있지만 고통스러울 때도 많이 있잖아요. 이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심적인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도 얼마나 힘들잖아요. 그러나 그 못지않게 힘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심적인 내 마음의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육신적인 고통은 잘 이겨내면 쉽게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병이 든다거나 몸이 아프다거나 피곤할 때 잘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령 농부가 총 일하고 나면 팔도 쑤시고 다리도 아프고 그렇지만 그날 저녁 잠을 잘 자고 나면 거뜬하게 일어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는 국경을 지키는 군인들, 파수병들도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보초를 서고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이 밤을 새워야 되니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아침이 오면 해가 뜨게 되면 그 모든 지난밤의 그 외로움, 두려움,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정신적인 고통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고통을 보면 육체적인 고통도 아주 컸지요. 사람들이 박해를 한다거나 또는 위협을 한다거나 저 낭떠러지를 따라가서 밀쳐 떨어뜨리려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큰 고통이었지만 주님이 당하신 고통은 그보다도 내적인, 심적인, 영적인 고통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도 하고 조롱도 하고 또 무시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육체적인 고통도 컸지만 정신적인 고통도 참 컸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있었죠? 야고보 당시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에 고난을 당하는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그 해결의 방법을 제시하는데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죠.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예, 우리 좀 전에 찬양 부를 때 아무리 작은 우리의 신음이라도 주님은 듣고 계신다. 아주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양, 크기, 깊이를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고난이 어디에서 왔는지 원인,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인지 결과, 또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에 보면 50편 15절에 이런 말씀 있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할 때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 주님을 부르면 주님 우리를 건져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주님을 향해 부르짖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환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와 같다. 천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하고 그때 주님을 찾게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목회생을 하면서 가끔 성도들이 주님을 열심히 찾는 경우를 보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아,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 평안하고 만사가 형통하고 뜻대로 잘 될 때보다는 주님의 자녀들은 어려움이 닥쳐올 때, 고난이 올 때 주님을 더 찾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을 유익한 하나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어떤 방법, 방편으로 사용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엘리 엘리, 그 말은 나의 하나님. 엘이란 것은 엘로힘이란 말이잖아요. 하나님. 리 할 때는 나의, 그런 뜻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이 두 번씩이나 간절히 찾았을 때는 십자가를 지셨을 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려움을 겪을 때 엘리 엘리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바다에서 고기를 낚는 어부들이 파도를 만나면 어떻게 하죠? 그 파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해서 배에 들은 물도 퍼내기도 하고 도철도 방향을 잡기도 하고 전 모든 노력을 경주합니다. 그래서 이 어부의 힘, 위대함은 파도가 이는 바다에서 볼 수가 있죠. 경험이 많은 어부들은 그것을 잘 극복해 내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경험이 많고 또 용기 있는 장군들은 어떻게 이것을 잘 대처해야 부하 장병들을 살릴 수 있고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가를 압니다. 우리가 장미꽃을 거둘 때도 그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들을 잘 각오하고 그래서 꽃을 한 다발 거둘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세상의 삶이란 것은 바다에 파도도 그렇고 전쟁터에 그 어려움도 그렇고 또 꽃이 활짝 핀 장미꽃 밭에서도 가시가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세상, 하늘이 푸르고 맑기만 한 세상이지만 갑자기 날씨가 바뀌어지고 천둥벼락이 치고 갑자기 온도가 내려가고 높아가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교회도 지난 두 주 전에 있었던 갑작스러운 아이스스톰, 이 눈비로 인해서 얼음으로 인해서 많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친교가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 주변에 아주 아름드리 참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큰 이런 둥치 같은 그런 줄기, 나무 줄기가 떨어졌는데 그 얼음을 견디지 못하더라고요. 그 참나무도.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서 저녁, 그날 저녁이었죠. 일을 보고 있는데 천둥벼락 소리가 나요. 그래서 뭐 전 지붕에 떨어졌다고 생각했어요. 아이고 어쩌냐 걱정을 하고 나가보았더니 그 큰 나무 줄기들이 떨어진 것 전부 다 그 지붕을 다 피해가지고요. 또 저쪽 앞집에 있는 펜스도 피하고 그 중간인 땅에 그 아름다운 나무들이 막 가지가 떨어졌고 그것이 몇 둥치 그렇게 전부 땅으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가끔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알뜰하게 우리를 보살펴 주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고통이 없는 승리는 없다는 말을 합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도 없다는 것이죠. 고난이 동반되는 기쁨과 영광, 이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겪는 일들인 것입니다. 가시가 없는 왕관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쓰신 그 가시관은 사실은 영광의 관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주시는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이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찾을 때 찾아라 찾을 것이요 라고 말씀했잖아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을 잘 피하기도 하시고 그것을 극복하기도 하시고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시험들을 아신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난당할 때 기도하자. 기도하는 삶을 마음에 늘 되새기면서 너무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는 호소할 수 있는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랬어요. 자, 반대죠. 고난과 반대죠. 고난당할 때는 기도해라. 즐거움을 우리가 또 얻을 때가 있잖아요. 즐거움이 있을 때는 저는 찬송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찬송은 노래하는 것은 무엇을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찬양이고 찬송입니다. 초대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면 이 두 가지를 늘 했어요. 하나는 기도, 하나는 찬양이었어요.
찬미했죠. 아침에도 찬미하고 저녁에도 찬미하고 노래,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7절에 보면 초대 그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님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우리가 어떤 사람도 우리 힘으로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전도를 우리가 하더라도 그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효과 있는 그들을 구원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미를 듣는 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구원을 이르게 하시는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였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의 성도들이 즐겁게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할 때 그 노래를 듣고 찬양을 듣는 자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 감화를 주시고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9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기도 바울 사도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순교했던 순교자 빌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캄캄한 밤이 갑자기 환해지는 것 같았다. 언제요?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의 마음은 영혼은 환한 빛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의 총독이 펄리니라는 분이었는데 이 펄리니는 111년 주후 예수님 탄생하시고 111년 때 살았던 총독이었는데요. 그는 로마 트라얀 황제에게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자기의 총독으로 있던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서 111년이니까 지금부터 뭐 2000년이 지났으니까 거의 2000년 전이죠. 그때 그 교인들에 대해서 이분이 보고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특정한 날에 주일이겠죠? 특정한 날에 아침부터 모여서 집회를 가지며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번갈아 찬미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입니다. 이런 보고를 했어요. 이걸 보면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도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주님을 노래했던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 찬양팀 또 성가대 참 우리는 들을 때마다 은혜롭잖아요. 이것은 오늘만의 일이 아니고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교회가 가졌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찬양을 드리고 마음이 주님을 향해 열려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이것은 큰 기쁨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우리의 부모님 세대 그때 우리 지금이야 뭐 한국에 많은 분들이 교육도 잘 받고 하지만 우리 할머니 세대 때만 해도 별로 교육받을 기회가 없어서 찬송가를 봐도 이 곡을 이해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찬송가의 모든 곡조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가사는 틀려도 곡조는 같은. 그런데 그분들이 노래하면서 얼마나 얼굴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런 모습을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 교회 가면 그 노인분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뭐 곡은 모르죠. 그렇지만 그 얼굴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모습이 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집에서도 그렇고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찬양을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은 노래해라. 기독교는 그래서 노래하는 종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세 번째 오늘 본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 첫째는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해라. 두 번째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노래해라. 세 번째는 병이 들었을 때 고생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4절이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왜 고난당할 때는 본인 보고 기도하라고 하고 병들었을 때는 교회의 장로님들을 초청하라고 했을까? 뭐 조금 생각하면 이해되죠? 병이 들면 기도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잖아요. 말도 잘 안 나오고 그럴 때 믿음 좋은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이 찾아서 방문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면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고 같이 기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 혼자 기도를 못할 때가 있어요. 하고 싶어도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의 동지들, 함께한 성도들이 방문을 해주고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고 즐겁잖아요. 가끔 임종하는 교우들이 있잖아요. 세상을 이제 마지막 순간을 보낼 때 그때는 본인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도 못하고 찬양도 드릴 수 없을 때 그때 우리 교인들이 방문을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를 위하여 그와 함께 찬송을 할 때 그 임종을 하는 성도는 찬송을 들으면서 기도를 들으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기름은 뭐죠? 구약시대 때 그 세 가지 직분자들에게 기름을 발랐어요. 하나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선지자로 세웠죠.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직임을, 직분을, 일을 맡을 때 그냥 임명한다고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어떤 분은 직분을 받을 때 너무 두려워하죠. 저는 힘도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로 하여금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힘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몸에 병이 들 때 이제 성령의 기름을 바르면서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우리 몸에 있는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병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강건케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께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31일 아마 제가 오해를 했을 수도 있겠죠. 31일 날 수술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병원 측에서는 팔로우업을 위해서 오늘 보는 것이다 그래요. 다시 말해 이제 앞으로 수술을 앞두고 이제 하나의 절차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은 수술은 하지 않고 그 수술 의사가 이제 진찰을 하더라고요. 이제 하면서 어디 아픈 곳이 없느냐 또 그 특별히 그 맹장이니까 그쪽 부분을 이렇게 진찰하면서 괜찮느냐 아프냐 쭉 물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금 잘 염증도 가라앉고 회복이 되고 있다고 대단히 의사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26일 날 이달이죠. 26일 날 다시 한 번 더 진찰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될는지 아니면 수술을 하지 않게 될는지 그때 결정을 하게 될 거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어떻게 고쳐내겠어요. 근데 참 하나님 은혜로 이번에 또 고비를 잘 넘기게 되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한 5년 전이었죠. 제가 한 달 동안 입원을 했을 때도 그때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돼서 이제 5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말씀도 전할 수 있고 또 계속해서 사역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각자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병이 들 때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때 기도하시고 혼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가까이 우리 교우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기 때문에 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이 기름 그 중에 감람유 감람 열매에서 짠 기름이 집집마다 상비약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은 먹어서 내장 깨끗하게 하고 때로는 그 상처가 나면 발라서 상처도 쉽게 낫게 하고 그래서 만병통치약처럼 집집마다 감람유를 이렇게 옥합 그 항아리에 담아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병이 든 분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가서 상처를 발라주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본문이 주는 교훈은 성령의 기름입니다. 그냥 바르는 감람유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기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병에서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렇게 기름이 의약품으로 요즘처럼 뭐 그런 좋은 약들이 없었지만 만병통치약처럼 가정마다 상비약으로 기름을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집에 주님이 가셨을 때 마리아가 집에 이렇게 간직해 두었던 300데나리온에 가는 값비싼 향유병을 가져와서 깨뜨려가지고 주님의 머리에 부었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상비약, 집안의 보물 같은 그런 것을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주님 앞에 쏟아 드렸던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자 고통스럽고 몸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또 즐거울 때 우리는 기쁨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주님을 노래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이것도 큰 축복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혹시 병이 올 때 그것이 어떤 병이든 뭐 큰 병이든 적은 병이든 간에 낙심하지 마시고 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좋잖아요. 나이 들어서 육신이 점점 쇠약해지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항상 독수리처럼 힘차게 하늘 향해 비상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결코 이 노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청년의 기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고 그래서 저도 기도 중에 하나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내 영혼은 독수리처럼 강한 기상 있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중앙교회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아무리 이 세상이 험난하고 또 점점 노약해진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약해지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강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위해서 저는 아침마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 주신 이 세 가지 경우 어떤 경우라도 이 말씀 안에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자, 첫째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는 기도할 것이요. 두 번째,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찬송할 것이요. 세 번째, 병중에 있는 자들은 기도할 것이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